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고요. 다시 여기서 2단. 자, 2단이 확실히 조금 더 빛의 양이 많은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기다 타입 10세트 그리고 디볼트 타입 10세트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LED 무선 투광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100% 지금 국내에서 제조가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 마키다 배터리, 그리고 변환젠더를 사용하게 된다면 보시 배터리, 미러키 배터리까지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LED 투광기입니다. 제품 겉박스에 이렇게 마키다 배터리 타입인지 디월트 배터리 타입인지가 적혀 있고요. 구성품은 두 제품 모두 다 동일하였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당 100W급의 LED 작업등이 두 개가 달려있는 이 받침판과 삼각대, 그리고 이 삼각대와 이 작업등을 같이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있고요. 사용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진성산업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이보트 JS-100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삼각대 가장 위쪽에 볼트를 푸시고요. 볼트를 푸시고 투광기를 얹으신 다음에 위쪽에 구멍으로 볼트를 관통시킨 다음에 잠궈주시면 체결이 끝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정면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각각 끼우는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도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를 두 개 다 끼운다면 양쪽 다 동시에 사용도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밝기 같은 경우는 1단일 때 50W, 그리고 2단일 때 100W의 밝기를 내줍니다. 이 지금 LED 하나당 밝기가 최대 100W, 100W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신다면 200W의 밝기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셔서는 지금 이 삼각대를 접어주시고요. 투광기 넣으시고요. 삼각대를 넣으셔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위쪽에 이 홀더에 투광기가 모두 다 장착된 상태로 조립이 되어 있어서 삼각대에 꽂기만 꽂으면 사용이 가능하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개별로 배터리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쓸 수 있는 타입의 투광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광기와 삼각대 그리고 가방 포함으로 출시된 금액은 8만원 후반대 정도로 출시를 했고요. 국산 제품 대비 금액이 너무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들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밝기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정말 큰 창고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를 이용해서 가장 낮았을 때가 대략 지면에서 한 70cm 정도 되고요. 가장 높이 올렸을 때는 1m70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앞에 이 커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헤드 부분이 좌우 180도 그리고 상하 180도 이렇게 360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내가 비추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춰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마키다 타입과 디월트 타입이 나와 있는데, 디월트 타입이든 마키다 타입이든 젠더만 장착을 하신다면 보시나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요. 여기 넓은 창고에서 불을 모두 껐을 때 어느 정도의 빛의 밝기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단으로 켰습니다. 불을 꺼주십시오. 자, 이 넓은 공간이 비추어지는 정도를 여기서 끄면 이렇고요. 여기서 다시 켜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환경에 맞게끔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래쪽을 비추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좀 위쪽을 비추고 싶다,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1단 하나당 50W의 밝기고요. 여기서 2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단 확실히 빛의 세기가 더 세진 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공간이 엄청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카메라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국산 LED다 보니까 이 빛이 비춰졌을 때 보이는 색감이 햇빛에 노출되어서 보여졌을 때의 색감과 거의 일치하도록 자연적인 빛의 밝기로 보여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 지금 보는 노란색의 색감이 실제로 낮이나 햇빛이 있었을 때 보는 색감이랑 거의 흡사하게 보여진다. 이게 지금 1단이고요. 이게 지금 2단입니다. 돌리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지금 200W라는 빛의 세기로 밝혀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저 끝까지의 거리가 20m가 조금 넘는데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뒤로 더 오더라도 저기 끝에 있는 정면에 있는 제품의 색감과 글자 모든 것들이 구분이 잘 되는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곳이 아니라 양사방으로 넓은 곳에서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고요. 다시 여기서 2단. 자, 2단이 확실히 조금 더 빛의 양이 많은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두운 데서 일부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밝기가 표현이 좀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공간의 넓이가 대략 지금 저 벽면까지는 10m가 좀 넘고요. 가로로는 20m가 넘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가 어두운 곳에 켰을 때 이 정도의 반경을 이 정도의 밝기로 비춰준다라는 느낌이 조금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천장을 한번 보시면 천장까지는 빛이 굉장히 약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헤드를 위쪽으로 들게 되면은 천장까지 빛이 도달하는 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1단의 세기이기 때문에 하나당 50W의 세기로 비추고 있고 여기서 자, 둘 다 2단으로 바꾸게 되면은 천장까지 거리가 지금 대략 한 25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넓은 반경도 밝게 잘 비추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암흑같이 깜깜하지만 켜주세요! 와, 이렇게나 밝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빛의 밝기가 대략 체감이 되시나요? 직접 사용을 해보았을 때 이 100W의 유선 투광기 못지않게 그 이상의 밝기가 충분히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선이 없이 무선으로 어디서든 배터리만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디월트나 마키다 20V 맥스 혹은 18V의 5.0A 기준 완충된 걸 끼웠을 때 두 쪽 다 100W로 사용하게 된다면 연속 사용 시간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1단 각각 50W로만 사용을 해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8시간 동안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녁 시간에 5-6시간 정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는 완충된 배터리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등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충격에 의해서 안쪽의 LED들이 파손되거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불량이 나는 경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가장 높은 높이로 세워서 넘어뜨리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겉에 이 투명 커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나왔고요. 그리고 넘어져서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LED가 한 발 혹은 두 발, 세 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는 100% 무상으로 AS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도 8만원 후반대인 걸 감안하더라도 국산 제품이 이 정도 밝기와 이 정도 성능 그리고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되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출시를 한 것 같고요. 진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밤낚시를 위해서 혹은 가족과의 캠핑을 위해서 혹은 이런 어두운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무선 작업등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마키다 타입 10세트 그리고 디월트 타입 10세트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맡기다 하신 분들은 맡기다의 체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디월트 타입이다, 그러면 디월트 타입의 체크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